지루한 일상. 누구나 그런 일상에서 탈출하고픈 행운을 꿈꿉니다.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된다면, 갑자기 스타가 당신을 방문한다면, 당신도 인생에 한 번쯤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만남, 101번째 프로포즈. 명 MC를 소개합니다. 지금 하마의 탈을 쓴 감자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나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이창용입니다. 자, 스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팬과의 만남,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 행운의 순간. 무심코 지나치는 거리 어딘가에서 행운의 순간이 다가온다. 제작진은 스타와 함께 거리에 나가 무작위로 카운팅을 시작해 101번째 만나는 시민에게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만약 그 질문에 오늘 행운의 키워드를 답한다면 101번째 프로포즈 성공! 행운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 오늘의 행운의 키워드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행운의 키워드 건출이 꺾어. 다섯 장의 앨범을 히트시킨 국내 최고의 인기 듀오의 유쾌한 웃음과 흥겨운 노래를 전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 인정하시는 분에도 멋있게 이렇게 포즈를 잡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초랑맞게 이렇게 빤다. 아니요, 지금 이거 휙 쏘는 게 네. 그 얼굴에다 갖다 대고 막 이분들입니다. 되게 없던 점이 생겼네요. 아, 이거 짜장면 먹고 난다고 찍은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무튼 네. 얼굴이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네. 이런 거 뭐 잘못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마가 터지면 안 되거든요. 탁재훈 씨 사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제 사진은 이야. 제가 머리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쌍꺼풀이 네. 지금 두껍게 저 아니 누가 내 눈에 금거 났어? 알겠습니다. 저 오늘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 예. 나갈 거예요. 예. 지난주에 핑클이 나왔을 때 좋아하는 가수가 누굽니까? 질문을 했는데 핑클이라는 대답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질문 다섯 가지를 요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택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질문! 거기!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아, 또 왜요? 아니, 지금 일로 들어오면 되죠. 아, 그럼 결국은 네. 이분 때문에 이거 뚫어놓은 거군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 아, 근데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왜냐면 적죠. 만약에 나이 많으신 분이 나중에 그 선택이 되시면 트로트 가수들.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듀엣. 아, 이거. 듀엣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죠. 수아진에서부터 그렇죠. 해바라기에서부터. 높은 예, 자리. 높... 아, 저 바다에 누워. 무슨 파음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 점점 나아지고 있네요. 오늘 이제 옷이 높아지네. 축제에 꼭 초대하고 싶은 가수. 이것도 약간 불안하긴 한데 저희는 학교 축제를 많이 안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수. 대학생들이 좋아하십니까? 대학생들 거의 대학생들 인기로 주로 먹고 살죠. 아 이제까지요? 아 그러면 쭉요? 예예. 예. 아 이거 예? 야 가장 재밌는 가수 하면은 그래도 육각수죠. 그렇게 나올 확률이 더 있군요. 아니 근데 이걸 보니까 한번 갈수록 네. 레벨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정면 돌파를 하고 싶어요. 아, 쓸데없는 자존심은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정아 씨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신정아 씨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마가 나 봤어요. 지금 머리가 여기까지 넘어갔다 싹 이마가 너무 요거 좋다. 아 이거 좋다.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 아 잠깐만요. 나 안 할래요. 아,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아니, 예.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럼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볼 텐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물어보죠. 어떻게 몰라요? 이렇게 닭하면 떠오르는 가수 있어요? 건칠 거고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하세요. 닭하면 떠오르는 가수 있으세요? 모르겠네. 모르시죠. 담당 PD한테 물어보자고요. 닭하면 떠오르는 가수 있어요? 몰라요. 정말 잘 짠다. 우리 스태프들이 다 좋아하는 질문은 요겁니다. 빨리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 이거 아 근데 이건 너무 저의 자존심을 네. 너무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거 솔직히 네. 이러려고 지금까지 가수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멋있다. 남자라면 이래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리로 가서 한다니까. 이걸로 할게요. 아니 왜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거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왜냐면은 선택 고르기가 힘드네요. 그러지 마시고 왜? 제가 골라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골라서 저는 다음 걸로 주세요. 이걸 하겠습니다. 어? 아 그렇구나. 야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사람마저 이걸로 생각하고. 아니 그러면 두 분이 고르세요. 이거 둘 중에 하나 하고 싶네요. 아 그러세요? 예. 모음입니다. 전 이걸로 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듀엣. 듀엣. 저도 이걸로 하고 싶습니다. 트윈폴리오를 시작으로 서수남 하청인, 어니언스, 녹색지대, 도시아이들, 해바라기, 육각수 등 총 200여 팀의 듀엣이 팬들의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다. 산술적으로 컨트리 꼬꼬가 선택될 확률은 200-1. 그러나 범위가 듀엣으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컨트리 꼬꼬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 가능성은 높다. 과연 101번째 시민은 컨츄리 꼬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컨츄리 꼬꼬라는 정답이 나왔을 때는 두 분이 준비해온 선물을 그 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준비해 주세요.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킵! 제가 직접 본 집까지 가서 여기는 물건 다 배달해드립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도 고쳐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예. 항상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예. 할머님께서 네. 너는 기술 배워라. 이런 말을 제가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술 정도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로. 그냥 막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은 처음으로 남자 출연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성국내 시뮬레이션 11번째 프로포즈. 컨츄리 꼬꼬가 VIP 대기실에 숨어 지켜보는 가운데 분장실에서 나오는 11번째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듀엣이 어떤 팀인지 질문한다. 과연 컨츄리 꼬꼬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무사히 마치고 거리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남자 분장실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여자 분장실로? 아무래도 저희가 남자들이니까 여자 분장실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팬 여러분들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 때문에 네. 여자분들이 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인데? 예? 그러면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그러면 나는 뭐야? 이게 뭐야? 제가 보기엔 신화 씨는 끌려온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끌려왔다는 표현을 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네. 아우 지금 제가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카운팅 걸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카운팅 걸. 아, 카운팅 걸. 네. 카운팅 걸. 1차. 안녕하세요. 컨트리 꼬꼬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우리 한 번은 결정을 봅시다. 계속. 신정환 씨가 좋습니까? 탁재훈 씨가 좋습니까? 저기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 오른팔을 뻗으면 오른팔을 뻗으면은 탁재훈 씨고 왼팔을 뻗으면 저거. 자 하나 둘 셋. 아하하하하. 뭐. 나 분명히 이렇게 하느라 기분 나쁘다고. 김진기 씨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스타트! 저희가 아시는 분도 만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아는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 이름을 내면 사이가 아 나왔다! 한 명 두 명 세 명 자 누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분 제일 뒤에 자 세 번째 여자 먼저 선생님 대답 한 번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지현 씨 아닌가요? 영화배우? 아니 듀엣 가수 듀엣 가수 가장 좋아하시는 듀엣 가수 한 분 한 팀만 롤러코스터요. 두 분 조금 긴장하세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 잠깐만요. 야 이거 아이 뭐야 어이씨.
아 막상 이게 해보니까 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질문을 바꾸셔도 됩니다. 아, 아니요 네. 아직 뭐 초반이니까 컨치리 꼬꾸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이분 한번 그냥 보낼까요? 아 이건 좀 네.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번째입니다. 계속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지루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는 오 굉장히 스릴 있고 듀엣이요? 좋아하는 듀엣? 왜 좋아하세요? 왜? 굉장히 유머스럽잖아요. 다리 좀 꺼도 돼?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좀 질문을 좀 바꿔볼 생각도 있네요. 네. 네. 중요한 건 11번째. 만약에 개가 나오면 개한테 물어보세요. 개한테 질문을 했는데 네. 개가 꼬끼요 그러면 이거 아니 왜 그래? 긴장돼요 11번째. 어떤 분이 나올지 궁금하네. 안녕하세요. 예. 와.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뮤지컬 연습하러요. 뮤지컬. 예. 어떤 뮤지컬? 피터팬이요. 뭐 어떤 역할 하고 있어요? 피터팬에서? 팅커벨이라고요. 네. 팅커벨. 예, 팅커벨. 예. 주민 씨도 한번 해봐봐요. 자, 시작. 팅커벨. 저 그런 거 시키고 그러세요. 아,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우리가 지금 어떤 질문을 드려서 네. 정답을 맞추시게 되면은 엄청난 상품을 드립니다.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듀엣 가수들은 많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듀엣 가수는 컨, 추. 추? 다 잡으세요. 우리 꼬꼬. 컨츄 꼬꼬! 정답이야! 와! 컨츄 꼬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야, 세상에. 저희 이름을 반대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네? 한 번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컨츄리 꽃과 돌아다니는 걸 혹시나 봤습니까? 아니요. 저 지금 코미디하우스 녹화하고 네? 저 바로 지금 뮤지컬 연습하러 가려고 지금 나오는데 바로 뮤지컬 뭐 한대요? 네, 저 신문에서 봤어요.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은? 피터팬. 왜 물어봐요? 미안해요. 가장 좋아하는 배역은? 피터팬, 티커팬. 왜 물어? 미쳤어요, 이거 왜 물어봐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지금 저희도 CD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야, 이번 앨범. 하나, 둘, 셋. 꺾어! 자,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우리가 가는 곳, 바로 이화여대 앞입니다. 아, 이대. 제가 어릴 때 늘 놀던 곳이 이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노래 중에서도 그런 랩이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신촌 이래 명동 백청바지에 말고들어 싣고 트렁크 시절이 그립다. 야 지금 이 노래 때문에 저희 앨범의 질이 좀 약간 이게 패션과 하루 평균 유동인구 7만 명 그중 대다수가 여대생인 젊음의 거리 과연 컨츄리 곡고는 여대생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듀엣으로 선정될 것인가? 이대 이화여대 앞이건 어디 앞이건 저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고 좀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김민감. 질문이 약해요. 아 약하고? 네, 근데 약하고 네. 사실 바꿔볼 마음도 있어요. 글쎄요. 아까 그 질문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요. 아 예예. 예. 지금 이 질문을 보니까 신경질이 확인하면서 잠깐만 밀려와요? 잠깐 좀 펜 좀 두고 있으면 주시겠어요? 아, 아유 정말. 네? 이거 이러다가 큰코 다칩니다. 지금까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듀엣은? 네, 이 질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네? 아, 이걸로 나와있습니다. 별 다섯 개를 주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모험이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두 분이 과연 어느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는지 예. 팬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보시고 눈치 빠르네요. 고개를 들어보시고 눈치가.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하나 둘 셋! 당연히 카메라죠. 아, 카메라 미키 뭐 제리 뽕. 오, 예. 제끼도 끈적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리 뽕. 아유, 이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서 우리가 한번 호흡이 어느 정도 맞는지 게임을 한번. 아, 게임. 알겠습니다. 네. 산타 마리아 춤을. 산타 마리아 춤을. 네. 어떻게 하는 게임이죠?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산타 마리아 춤. 산타 마리아. 여기 옆에 이렇게 틀어줘. 산타 마리아 춤. 산타 마리아 춤을. 산타 마리아 춤을 어떻게 줄까요? 이게 산타 마리아. 이러면 이걸 받아주시오. 아, 또 다른 동작을 해야 돼. 아, 다른 동작으로. 원, 투, 쓰리, 포. 산타 마리아 춤. 산타 마리아 춤을. 산타 마리아 춤을 어떻게 줄까요? 산타 마리아 춤을 벌칙이죠? 이렇게 줍니다. 이게 산타 마리아? 이게 산타 마리아. 이게 산타 마리아. 이게 산타 마리아. 이번에는요, 박재훈 씨의 이해심을 돕기 위해서 예. 어, 이쪽서부터 하겠습니다. 아, 이쪽부터 하죠. 원, 투, 쓰리, 포. 산타 마리아 춤. 산타 마리아 춤. 산타 마리아 춤. 어떻게 줄까요? 이렇게 줍니다. 산타 마리아 춤을 어떻게 줄까요? 이게 산타 마리아. 이게 산타 마리아. 이게 산타. 이게 깨더라. 알겠습니다. 어, 배가 기분 나빠. 만약에 제가 드셔야 돼. 1, 2, 3, 4. 산타 마리아 춤을. 산타 마리아 춤을. 산타 마리아 춤을 어떻게 줄까요? 이게 산타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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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대로 걸어. 산타 마리아 춤. 산타 마리아 춤. 산타 마리아 춤을 어떻게 줄까요? 이렇게 준다. 돈이 쳐라. 돈이 쳐라. 야, 맞고 칩시오. 알았어. 오, 정말 이 게임이 이 분위기를 우리가 그대로 어. 업시킵시다. 업시켜서요. 아, 후련한 이 게임 좋아. 딱대 가위바위보. 딱대. 한 사람만 가위바위보가 틀리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네, 한 사람만 가위바위보. 한 사람만 패, 우리는. 그렇죠. 한 사람. 우린 딱 한 사람만 패. 가위바위보. 나는 너만 패. 아, 이거 누가 아니야 이거? 아, 왜 잡으면 아시면 안 되죠? 아, 왜 그러세요? 아, 딱 될 때 이마 딱 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이 하나 가위바위보! 보! 자, 오케이, 다시 갈게요. 가위바위보! 왜 잡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 잡어? 왜 잡냐고? 가위바위보! 더 세게 때려. 아, 왜 잡어? 왜 잡어? 왜 잡어? 잠깐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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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려야 되나요, 이제? 내립시다! 오늘의 프로포즈 장소! 지하철역과 인제 사이에 있는 사거리로 패션거리의 초입!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이곳에서 장미꽃을 받아가는 101번째 시민! 컨트리 꽃고는 2층 옥상에 숨어 시민들이 꽃을 받아가는 광경을 지켜보게 된다! 성공을 위한 키포인트! 시민들의 눈을 피하라! 신속하고 은밀한 이동! 완벽하게 은폐된 옥상 이동 센터. 과연 이곳에서 건축의 꽃보는 101번째 프로포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옥상에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기분에? 아, 지금 앞에를 못 보게 우리는 지금 커튼을 쳐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방송국에서 했던 거는 네. 정말 장난이네요. 장난이죠. 이제는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질문. 아, 지금도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셔도 됩니다. 트윗이나 진짜. 저는 아직 안 나와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트윗으로 한번 하면 되잖아. 해보고 안 되지 그럼 아니요. 100번째 딱 시작하면 101번째로 가는 겁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 불안한 건 있는데 네. 그냥 한번 정했으니까 네. 그걸로 가자. 닭 하면 생각나는 가수. 이봐요. 이봐요. 자, 정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좋아하는 가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장미꽃을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장미꽃? 투입하라. 저기요. 아, 저기요. 목소리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지금 저 PD분이 아주 또 고안을 유지하면 고안을 유지하면 저희나 건축꽃꽃은 다 끝입니다. 이러면서 투입하라. 아, 저기요. 저 목소리 다 들어가니까는 야, 빼. 다시 빼. 아, 너무 빼요. 아, 보안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곧 투입을. 투입하라. 아, 영화 너무 관심 오는 거 아니에요? 투입하라, 빨리 투입하라. 다 들려, 빨리. 여러분, 일단 약을 좀 투입하라. 안녕. 둘. 어? 이제 시작됐네요. 네, 시작됐습니다. 여자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언니, 지금 그러면은 질문에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지오디 손호영. 아. 지오디. 알겠습니다. 네가 잃은 거에 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아, 저도 뭐 이 정도는 저는 예상을 하고 나왔어요. 그럼요. 이런 그 어떤 배짱 없이 그럼요. 이 프로에 나온다는 거는 그럼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는 나훈아 씨인데요. 어, 우리 또 국민 가수 컨칠코코가 그 다른 가수 이름 됐다고 해서 그렇게 삐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예. 믿고. 아, 저는 네. 아, 저희를 딱 좋아하게 생기신 분의 관상을 알아요. 네. 딱 보면은 제가 아, 이분은 우리를 좋아하게. 아, 그것도 딱 찍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딱... 자, 이분 잡으세요. 이분 지금. 자. 가장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말해주세요. 리츠요? 우리가 지금 국민 가수. 잠깐만, 국민 가수, 잠깐만요. 국민 가수 이제 빼시죠. 듀엣으로 해야겠다, 듀엣. 아니야, 괜찮아. 듀엣으로 해야 돼. 자존심 있지. 그렇지? 그럼. 자, 꽃 나눠주시죠. 팔짱끼고 있는 아, 여자친구 팔짱끼고 있는 남자분. 혹시 학생이세요? 네. 자, 우리나라 국민 가수 중에 좋아하는 가수 있으시죠? 자,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코요태. 어, 코요태요? 아, 여자 가수를 좋아하시네요. 아, 코요태 팬.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번 제가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멘트 한 번만 딱 할게요. 네. 지금 그만. 한 번만 딱 할게요. 네, 네. 아, 여러분은 지금 국민 가수 컨트리코코와 101번째 프로포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쑥스러워. 왜 이렇게 지금 시간은 75분입니다. 이화 여대학에서. 아, 저 이거 찍지 마세요. 자, 이분! 저 보세요. 오른쪽에 폭탄 머리. 커브로. 폭탄 거야, 폭탄 머리. 좋아하는 가수를 물어볼 건데요. 제이티. 무슨 꼬꼬? 컨칠. 아, 예. 우리는 제대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야, 저기 우리는 국민 가수를 모셨습니다. 예, 어, 굉장히 좋네요. 국민 가수 듣기 좋고. 그럼요. 제가 이렇게 좀 빛나가지 않죠. 제 손을 한번 꼭 좀 잡아주십시오. 네, 예, 국민 가수. 영광이에요. 정영 씨도 굉장히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굉장히 그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는 개그맨이에요. 이정현 씨 보면 굉장히 좋네요. 네. 굉장히 살살되는 것 같고 굉장히 네. 좋아요. 앞으로 정말 국민 개그맨의 가능성이 보여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 개그맨? 지역 개그맨? 아, 울리고 봐. 아유, 어쩌지 이게 왜 이렇게. 아유,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계속 가볼까요? 90 하나. 자, 여러분 찍으세요. 92. 92. 패스. 자, 93. 아, 패스. 94 하자. 94 어때? 94. 좋아요, 94. 94 잡으세요. 자, 주문이 잡으세요. 주문이. 자, MBC에서 아기스 전화왔거든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신화요. 신화 좋아하세요? 아. 자, 이제 보내. 네. 아, 나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 아, 저기요. 방송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저도 가고 싶은데 참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지금.
있어요. 시간이 쉽다. 없는데. 아니 저 질문지 판넬 새로 빨리 가져 올라와라.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섭외할 때 우리 다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좀만 좀. 호동욱 씨 질문지 판넬 새로 가져와라. 질문지 새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찍겠습니다. 자 94까지 갔어요 이제. 테이프 몇 개 남았어요? 주신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 테이프는요. 네. 저기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갖고 다니는 테이프 있거든요. 그거 드리면 되니까요. 테이프를 왜 아니 MC분이 테이프까지 신경을 쓰시면 안 되죠. 박재훈 씨? 네 집중해주세요. 95. 아니 뭐 말도 돼요 사람이? 아 정말 기분 내죠? 이제부터는 네? 끊겨볼게요. 101번째 네. 정확하게. 네. 오케이. 98 99 아주머니 아주머니 100 오늘 101번째 주인공입니다. 아,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미국에 사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에 그 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행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01번째 프로포즈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나와 보실래요? 아예 아예. 아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아 이 정말로 국민 개그맨이에요. 네. 아 여기 보니까 분위기가 이 옷이 너무 화려하고. 네. 이번에는 빨리 가죠. 101번째를. 좋습니다. 안 끊고 101번째로. 중간 피곤 요소 없이 2차 시도. 그러나 실패. 이번에는 질문 바꿔도 돼요. 그냥 마지막 거 다 그래 다. 우리 카메라 감독한테 한번 물어. 그래 카메라 감독님한테. 아, 카메라 감독님이요. 제일 머리를 제일 좋은 걸 하나 딱 주민 들어가 주시죠. 센 걸로 주세요. 센 거. 자 아. 하나 둘 셋. 아 좀 잠깐만. 자 이건 아, 잠깐 이거는 주민이 안 돼도 카메라 맨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아 진짜. 아, 이런 거 알고 주셔야죠. 이렇게 합시다. 감독님이 최감독님이 하라는 질문 할게. 가장 좋아하는 듀엣으로 한 단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역시 감독님이 아닌데 안 돼. 아니 아까 이런 거 이거 하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와서 무슨 자기가 아 왜 그러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가요. 가. 예. 가. 그 대신 대신아 내가 나와서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 가장 좋아하는 듀엣은? 듀엣은 너무 쉬워. 아니 그 듀엣이 뭐가 쉬워 형? 가장 몰라. 좋아하는 듀엣이 형 얼마나 많은데. 아 그래? 아 죄송한데 우리 또 퀴즈 죄송한데요. 꽃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화장지로 뭐 그거 아무거나 해야지. 아니 무슨 화장지로 무슨 프로포즈래요? 아무거나 해. 아 진짜 억울하네요. 이게 아니 꽃에서 화장지는 너무 큰 변화 아닌가요? 아 그리고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온 게 그거니까. 꽃이 다 떨어졌어. 네 그리고 50번째 분에게 질문하고 예. 바로 101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시는 분이 50번째죠? 이번에 어떤 분이실까요? 어?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듀엣. 가장 좋아하는 듀엣이요? 듀엣. 한국 가수요? 그렇죠. 한국 가수 가장 좋아하는 듀엣. 해바라기. 해바라기요?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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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싸 마리네. 아싸 마리네. 아싸 마리네. 어서 마리로 가자. 검은 옷이야? 검은 옷이야? 됐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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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반갑습니다. 어머 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상도동에 사는 송희정이요. 송희정 씨. 네. 아, 송희정 씨 지금 학생이신가요? 네. 혹시 나에게 행운이 온 적이 있습니까? 아주 큰 행운이? 네. 남자친구요. 딱 있어요. 오늘 저는 바로 행운을 드리는 행운배달부 이창명. 어떠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려서 그 정답을 말씀을 해주셔서 맞추시면은 엄청난 상품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듀엣 가수는 잘생기고 잘생기고 두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잘생겼습니까? 예, 아, 됐어요. 저는 불키버. 101번째 프로포즈. 정말 팬가에 잊을 수 없는 만남.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굽니까? 펀치를 꿀 거야. 아, 아까 사실 그 문제를 바꾸려다가 네. 뒤에서는 좀 약한 면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행운의 차를 입장시키겠습니다. 행운의 차 입장! 답답하고 힘든 일상.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행운. 당신도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